네, 반갑습니다. 4월의 첫째 날, 4월 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및 내일장 예상 전략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유튜브에서 이상로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종목 추천 방송, 화상 연결, 그리고 매일 12시 35분에 우리 아시네카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상황판 한번 같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증시가 오늘 2.5% 현재 오르고 있고, 아직 종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니케이가 1.4% 정도 지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33원 99전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중국 증시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늘은 뭐 평이하게 사실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이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3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번. 예. 지금 우리가 2018년도 이큰 흐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숲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숲이 나무가 많은지, 아니면 잡초가 많은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흙이 많은지 이런 거를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요 3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이. 2018년도의 불확실성은 뭐였어요? 네,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대한 결렬 잘안 된다라는 소식. 또 하나의 금리였어요. 금리. 금리는 지금 방향을 찾아가고 있죠. 요번 2019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안할 수도 있다고 했죠. 미국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고위급까지 일단 회담이 완료됐습니다. 자, 고위급 다음에 뭐예요? 정상회담이죠. 여기에 따른 우려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또한 가지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팍 빠졌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한번 더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근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입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참모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북한이 다시 한번 더 미사일을 쏠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창리에 대한 미사일 발사 복구를 완성했다라는 뉴스가 찌라시에 돌았는데 큰 의미 없다. 빅텍이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얘기했던 게왜 그랬어요? 바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말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 쏴버리면 하지 말자는 거. 하지 말자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은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김정은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확률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이 한미정상회담까지는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자, 지수 보겠습니다. 이2240, 223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여기서 왜 돌파를 못했습니까? 왜 돌파를 못했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여기서 왜한번더 빠졌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올라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서 이 포인트를 돌파하려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잡혀줘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정만 넣으면 돼요.
이번에는 또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한번 결렬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미국이 결렬을 시켜버리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참모진들이 무조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 물밑 협상이 상당 부분 길어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길게 지금 딜레이를 시켜버린 거죠. 지금 트럼프가 재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북한도 중요하고 반드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 부분 자체를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트럼프도 미국 증시가 오르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부분에서 오늘의 외국인에 대한 매수 유입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 어제 안 사고 왜 오늘 샀을까? 더 높은 포인트에서 왜 들어왔을까? 그러면 결국에 높은 포인트를 들어올 수 있도록 가격적인 메리트를 접근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자리에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국제적인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바뀌었던 부분이 뭡니까? 바로 한미 정상회담과 두 번째는 바로 미중 무역에 대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에서는 베팅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수는 좀더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중요해요.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것이 기계업종. 자, 철강주, 화학주, 정유주, 그죠? 거기에 제가 아예 뭐라 했습니까? IT 중요하다 했죠. IT, 그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요 섹터군들은 뭐였어요? 이때까지 조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요 섹터군들은 안 움직였죠.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특히 철강, 조선, 기계 이때까지 바닥을 그렇게 다졌던 애들이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요. 뭐냐? 지금은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 부분 완화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저가를 조금 더 유지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투자 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했다. 지수를 당기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담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키 맞추기 형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은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 자, 신뢰의 문제다. 적어놨는데. 오늘 유일하게 조금 암울했던 업종들이 이 제약바이오예요. 아, 저는, 오늘 코오롱 티슈진하고 코오롱 생명과 갖고, 얘네들은 조금, 뭐랄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더 조금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뭐 일단은 뭐 본인들 회사 측에 해명이 나왔죠. 그래서 그게 세포가 다른 게 아니고 명찰을 잘못 따라줬다. 이런 요한 번만 욕하고 그 다음부터는 욕안 하겠습니다. 그런 개소리를 하던데 참 뭐랄까요? 신뢰의 문제죠. 우리가 지금 이거는 신약을 어제 발표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인보사 K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기술 수출도 했고, 라이센스 아웃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고, 그걸 이제 미국에, 다시 한번 더, FDA와 미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언제? 5월 달에. 아, 저는 근데 조금 충격받았어요. 얘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에요. 얘들 잡주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는 하는 행실을 보면 개잡주나 다름없다. 그게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 이 신뢰도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정말 신약을 하나 발표를 하면 거기에 임상에 대한 과정, 그리고 복지부, 식약처, 이게 모든 테스트 끝나고 난 다음에 되는 건데,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실망했고요. 사실 그 코롱 디시즌, 코롱 생명과학 얘네들이 지금까지 인보사라는 이름 하에 지금까지 올라왔는 건데 그에 따른 충격은 상당히 클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이거는 주주들이 단체 소송도 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좀, 이거는 진짜 매너가 아니죠. 매너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 행위죠. 우리가 한미약품 사태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한미약품 여기서 빠질 때 무슨 뉴스 있었어요? 얘네들도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속였다는 거였죠.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취하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빠졌잖아요. 이 빠질 때왜 빠, 신뢰도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빠졌죠. 여기서 못 넘어 여기 빠져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롱 생명과학이나 코롱 디슈진의 신뢰도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코롱주, 코롱 옛날에 코롱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래도 회사의 네임밸류도 있고 이웅열 회장이 이 코롱 생명 코롱의 회장이 이웅열 회장이죠. 그 사람이 장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어도 그래도 기업인으로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 지금 오늘 이런 거는 이제 양아치들이 하는 거죠. 과연 내부자들이 몰랐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코롱 디시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롱 생명과, 그 다음에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결국 이웅열 회장이잖아요. 17%. 진짜 이런 거 보면 좀한 번씩 주식할 때 회의감이 좀 듭니다. 야, 얘 진짜 얘네들 정말 우리가 해외 같은데 미국 같은 데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속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벌금부터 과태료 벌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상장 폐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정말 주식이라는 것을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주식 상장시켜서 자기네들 돈벌 궁리만 하는구나라고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외국 같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렇게 주주들과 힘을 보태가지고 어떻게 이런 뭐랄까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발달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코롱 여기에 대한 그룹 총수 및그 일가들, 그리고 계열사 회장들은 상당히 지금까지의 정황들만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금 실망했어요. 진짜 이런 참 인간들이 있구나. 뭐 그게 뭐 코롱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의견은. 자,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여 봐야 되는 것이 이번에 코롱 사태, 그 전에 한미약품, 그 전에 또뭐 있었어요? 신라젠, 임상연기. 저는 제약바이오 못 믿겠어요. 사실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회계 감리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됐다. 그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참좀갈 길이 먼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사태까지 또 발생하면 저는 이미 우리가 양치기 소년 아시죠? 두 번은 봐주잖아요. 한미약품 아유 그래. 이 새끼들 원래 그렇지 뭐. 너그 손자들한테 그만큼
시세 차익 줄 때부터 알아봤다. 그걸 넘길 수 있어. 손자들 뭐라 했어 그때? 960억? 뭐 그래 알아봤다. 그래 되는데 두 번째 또 신라젠 연기할 때 아유 그래 문은상이 그래 니 힘들지 그럴 수 있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두번 참았어. 그세 번째 코롱 튀신 탁 터진 야 제약바이오 참저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양아치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다른 여타의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를 믿을 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터지면. 결국에는 이 자체가 제약바이오, 오늘 뭐 증권사 레포트 나왔는 거는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군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하는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바꿔가지고. 네가 네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하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못 믿겠다는데, 네가 왜?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저는 꺾일 수 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분들 접근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 만약 신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관망에 대한 시각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바이로메드도 그렇고 지금 나머지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분들도 지금부터는 조금은 관망에 대한 심리로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를 그냥 무작정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욕을 엄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은 집에 가서 하시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등, 시장 바닥 시그 확인 시그널.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억나니 IT가 움직일 때 지켜봐야 한다고.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일단은 오늘 IT가 반등 나왔습니다. IT가. 이 반등이 눈여겨봐야 돼요. 제가 IT랑 5G가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라는 큰, 뭐랄까요. 한 축이 지금은 조정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걸 지수를 버텨주려면 제약바이오가 못 갖는 만큼 다른 뭔가가 또다시 한 축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일단 IT가 가져야 된다. IT가 움직여줘야지만 지수가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가 부진해도 이 IT나 5G나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와주면 지수가 똔똔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경협이라든지 2차 전지나 수소차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나머지 것들로 좀더 들어주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제약바이오가 안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그런 팔로우를 가지고 조금 움직인 것 같아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엔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 흐름 안에서 지금은 IT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나머지 그 IT 종목군들이 반등 나왔고, 거기 또 폴더블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여졌어요. OLED 장비주들도 오늘 많이 움직였잖아요. 결국에는, 5월 달에 출시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이런 재료적인 부분에 대한 선점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더 자리를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더 기억을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 아,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부터 한번 전략을 조금 보시면, 여기가 일단은 바닥을 한번 찍은 느낌으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냥 좋은 바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세번 가까이 터치를 해버리면 힘이 상당히 줄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등이 좀 나오면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정리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지금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면 좀 빠져나오는, 이제는 여기가 저항으로 지금 잡혀버렸어요. 신라젠은 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 투, 쓰리 찍고 어떻게 돼서 반등 나오다가 한번 더 빠져버리죠. 그럼 이 자리에 지금 저항으로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맞고 또다시 빠져버려. 왜냐, 투매가 발생해줘야 돼요.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거래량이 더 붙어줘야 돼요. 빠지면서. 그래야지만 투매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메디는 고가 권역인데,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밑에 이 자리 벌써 또다시 찍거든요. 두 번, 세 번 또 찍었거든요. 이제 반등 나오면 일단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저는 넘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악재가 한 개씩 터지면서 이것도 지금 빠져버렸어요. 그럼 지금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는 조금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먼저 한번 봐야 된다. 이걸 넘어가면 다시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뭐 ICD 오늘 6% 올랐는데요. ICD가 이제 A3 라인이죠. A3. 그 OLED 장비주 관련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월봉 이런 걸 보더라도 바닥을 확실히 다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던 이 상당한 매물로 쌓여있던 자리까지는 당겨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돌파에 대한 확률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F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움직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게 고가 권역까지 그냥 쉽게 올리는 거 아니라 있죠. 여기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AP 시스템, 원익 IPS, 유진테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유진테크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고 끝나는 거 아니라 했죠. 계속적으로 여기 급락구 첫 양봉이 형성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돌려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일단 반도체 D램 가격 자체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 OLED 장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폴더블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있게 봐야 되는 내일장 관심주 준비를 좀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이루온 보겠습니다. 자,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이에요. 5G 관련해서 지금 4월 5일이 5G 정식 서비스 개통입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이루온, 솔리드, 그죠? 그리고 뭐 코이버, 네, 안 빠지죠? 지금 조금씩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반등 자체가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식 서비스가 거기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지금 주가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눈여겨보시고, 저는 이루온 이런 거는 위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첫 번째 봤고, 두 번째 이제 KCTC. 네. 자, 요거는 이제 물류업체입니다. 물류업체인데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면, 그냥 요 기업은 이제 항만 관련 업체 이렇게만 나오는데, 요런 기업들이 이제 서울 경기도에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류센터를 부지를 확보해서 지으려고 하면 서울 경기도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인허가가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즘은 잘 허용을 잘 안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큰 업체들 있잖아요. 뭐 온라인 쇼핑 업체들, 요즘 뭐
내일 곧장 배송되는 거, 뭐 있어요? 이마트. 아니면 뭐, 요즘 뭐, 쿠팡, 뭐 이런 것들. 이런 업체들이 보면 물류센터를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센터 확보해서, 잘 되면 또 땅값이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이런 업체들이 바로 내일 배송을 해주려면 이런 물류센터가 거점에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서울 경기도는 그만큼 한계치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임대랍니다. 임대. 미리 돼 있는 물류센터를 빌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 서울 경기도의 물류센터를 꽤 확보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요 KCTC 말씀드리고, 자, 비중 조절을 좀 합니다. 캠트로닉스. 자, 밑에 글씨를 제가 안 고쳐가지고, 그래서 종목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요건 방송에서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오늘 10시 10분 방송이었는데, 자, 10시 10분에 얘기하고, 또 주가가 올랐고, 그러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크게 마지막까지 올랐는데, 자, 요거는 단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울트라 싱글라스, UTG. 요거는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UTG, 울트라 씬 글라스, 뭐예요? 엄청 얇은 강화 유리. 한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씬이 얇다잖아요. 이 UTG를 삼성전자에서 올해는 뭐였어요? 올해 만드는 거는 CPI 필름으로 폴더블에 대한 글라스, 그러니까 메인 이 화면을 만들었던 거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UTG, 울트라씬 글라스를 이용해서 만들겠다. 거기에 따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캠트로닉스가. 자, 요 기업 말고도 최근에, 아까 전에 이름이 생각났는데, UTI인가? UTI 맞나? 이게 UTI였나? 자,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헷갈려가지고. UTI가 UTG. 맞다. UTG 맞아요. UTI 맞아요. UTI도 UTG. 그러니까 울트라신 글라스입니다. 자, 이런 업체들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요 방송에서밖에 또 못 볼 겁니다. 지금 뭐 TV 아무리 돌려보세요. 이 UTG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UTG. 자, 내년에 삼성전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엔 삼성전자가 왜 폴더블 스마트폰이 실패할 걸 알면서도 지금 왜 하고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결국에는 시장을 선도하는, 선점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뭘 쓰면, 뭘 써서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여타의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삼성에서 UTG로 넘어가겠다. 그냥 다른 업체들은 우리는 그냥 CPI 쓸게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삼성 UTG 쓰겠다. 우리도 쓰겠다. 우리도 쓰겠다. 우리도 해볼게. 결국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UTI라는 종목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주가가 어느 순간에 이만큼 올랐어요. 뉴스도 안 나와. 뉴스도 안 나온다. 이 기업이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왜 오르는지 뉴스도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뭐 없어요. 뉴스 같은 것도 없어. 그냥 올라왔어. 응?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됐는데 주가는 올라왔어. 계속 올라왔어. 지금 이렇게 UTG 관련 업체들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얘기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립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딴 데서 못 봐요. 딴 데서 나온 데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앞서 얘기했던 캠트로닉스, 요런, 얘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눈여겨보자. 자,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자, 요거는 얘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뭐 홀센서나 뭐 OIS, 손떨림 보정장치 이런 것들을 만든 업체예요.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한 바닥권력이라고 봐요. 지금 갤럭시 S10이 팔리는 거나 아니면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더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 말고는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나는 형상이 좀 열출됐는데 이번 주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종목별 장세는 여전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좋다고 해서 이렇게 쭉 가는 종목군은 없습니다. 가다가 빠지고 가다 빠지고 가다 빠지고 이런 게 반복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